안녕하세요. 컴지입니다. 오늘은 이 앞에 있는 삼성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컴퓨터는 며칠 전에 AS로 들어온 거예요. AS 들어오기 전에 약간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삼성 컴퓨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님께서 먼저 삼성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직접 들고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했는데, 조금 처리가 이상하게 됐어요. 이거는 고객님이 저한테 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 거기서 하는 말이 이거는 출장을 불러서 점검을 받아보시라고 했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들고 갔는데 출장 기사를 요청해서 서비스를 받아라. 증상은 게임하다가 화면이 나가버립니다. 컴퓨터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들고 와서 삼성 AS 센터를 부른 거예요, 출장을. 기사님이 또 뭐라 그랬냐면,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 그래픽 카드 회사에 연락을 해서 점검을 받아보라고 했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삼성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삼성 마크도 있어요. 그래픽 카드 회사에 연락해서 점검을 받아보라는 말은 엔비디아에 연락을 해서 점검을 받아보란 말인가요? 그리고 이 그래픽 카드 회사가 망했냐고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서비스 센터에서 이 그래픽 카드 회사가 망했다 그랬대요. 근데 이거는 좀 잘못 들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은 드는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삼성 거란 말이야. 근데 왜 삼성에서 안 해줘? 그럼 어디에서 이걸 AS를 받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온 거죠. 그래픽 카드가 고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요거는 제가 다시 증상을 확인한 후에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겠다. 어제 보다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른 컴퓨터 조립을 마치고 출고한 다음에 지금 다시 봤는데 결과적으로 처리는 했습니다. 그래픽 카드 고장은 맞아요. 여기에 이제 제거 1050으로 꽂아가지고 했는데 잘 되고, 1060으로 해도 잘 돼요. 파워 부족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픽 카드 쪽이 맞습니다. 고객님이 그래픽 카드 고장인 걸로 생각하고 교체를 한다면은 1650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650새 걸로 할지, 1060 중고로 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조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 뭐였냐면 테스트 프로그램 파이널 판타지를 돌렸었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래픽 카드 펜이 너무 빨리 돌아. 이게 혹시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돌다가 멈추는 게 아니고 파이널 판타지 실행하면 영상이 나오지도 않고 다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열이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이게 구조가 간단한 그래픽 카드잖아요. 간단하니까 그냥 써멀 제도포 한번 해볼까 하고 했습니다. 써멀 제도포를 했더니 너무 조용해지고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그래픽 카드 써멀 제도포로 해결을 했습니다. 간단한 거기 때문에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보고 참고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랑 비슷한 구조의 그래픽 카드 삼성 1050 이걸로 썸을 재도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 하는데 큰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안 합니다. 저는 메가킴님이나 그런 분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이거 네 개만 풀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앞에 두 개는 다른 방열판이에요. 풀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끝이야. 주의하실 거 이렇게 팍 빼시면 안 돼요. 왜냐면 팬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팬 전원이 보드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살살살살 뺍니다. 야, 얘도 이러네? 커넥터랑 같이 빠졌어요. 얘도 커넥터랑 같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대로 꽂으면 돼요. 여기 칩에 보시면은 가이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빠지는 거니까 혹시 뗐을 때 빠져 있으면 다시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이쪽 부분은 그냥 휴지로 닦아내시면 돼요. 물티슈로 닦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닦고, 이쪽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휴지로 이렇게 닦지 마세요. 왜냐면 옆에 소자들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를 면봉으로 닦습니다. 아세톤을 묻혀서 닦는데 저는 이 아세톤을 써요. 성분이 에탄올만 있어요. 근데 에탄올 말고 다른 것도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쓰면 고장 납니다. 그래픽 카드. 제가 몇번 날려 먹었습니다. 옆에 소자들 있는 곳까지 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위에만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제소 쓰면 아예 안 켜지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쪽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 있죠? 위에 그냥 끼는 거 이렇게. 자, 써멀 A맥의 SGT4를 사용하고요. 뚜껑이 바뀐 신형입니다. 이거를 그냥 가운데 콕 이게 눌리면서 퍼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바르지는 마세요. 저는 이 정도 발랐습니다. 그대로 덮으면 되는데 펜을 먼저 꽂고 할게요. 이제 커넥터가 빠져도 그냥 꽂으면 됩니다. 덮을 때 이렇게 덮지 마시고요. 거꾸로 덮으십시오. 왜냐면 나사 구멍을 맞춰야 되거든요. 나사 구멍 맞추고 나사만 잠그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이런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썸을 재도포할 수 있어요. 너무 팬이 시끄럽게 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썸을 재도포만 해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냉납도 의심하긴 했는데 다행히 냉납은 안 됐고 단지 썸을 너무 굳어가지고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컴퓨터가 다운됐다. 이렇게 간단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 쉽게 썸을 재도포로 고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에서 썸을 재도포까지 해주는 건 원치는 않아도 왜 센터에서 출장을 부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컴퓨터 월드 G로 오시면 됩니다.